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소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능고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또한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완벽한 은혜요 사랑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조금도 남김없이 여지없이 깨끗하게 사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세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반대쪽 저쪽 끝은 어딘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브라질과 우루과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로 가면 25시간 43분이 걸리고 거리로 하면은 19,604km 미국 대륙을 세번반 횡단하는 거리가 바로 우리나라의 저쪽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하며 다녔는데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걷기도 하고 또 말도 탔고 배도 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리가 지구 반바퀴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완벽한가.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혹시 착각해서 아, 믿음 있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실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죄를 이쪽 끝에서 지구 반대쪽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사랑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역시 똑같은 기적입니다. 이사야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도 참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죄가 주홍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피가 범벅이 돼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피떡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죄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끔찍한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끔찍한 죄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지요. 진홍 같다는 말은 더 끔찍해요. 이 피가 꾸덕꾸덕하게 굳어서 거기 뭐가 생겼습니까? 구더기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 진홍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구더기, 붉은 구더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그 구더기가 붉을까요? 그 피떡을 집어먹어서 붉게 변한 겁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깊어서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처럼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씻어서 완벽하게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피범벅이 되고 피가 썩어서 구더기가 생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어낸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피로 깨끗이 할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러운 피를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눈같이 양털같이 순결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사야는 우리의 죄를 이른 아침에 낀 빽빽한 안개와 구름과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말씀도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초봄과 늦가을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심할 때는 뭐 5m 앞에도 분간을 못하죠. 그래서 특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안개 때문에. 우리가 안개라고 하면 영국이 유명하죠. 영국은 해안을 끼고 있어서 유난히 안개가 많이 끼는데 특히 산업이 발달한 시대에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개와 함께 런던 시내를 스모그,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 12월달 안에 5일 동안 발생한 그레이트 스모그,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짙게, 가장 깊이 낀 안개다.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해가지고 그때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 1만 명이 이 안개, 그 스모그에 압살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죠. 병에 걸려서. 우리나라도 겨울이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산업 스모그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덮어서 죽음의 도시처럼 변합니다. 죄는 하나가 아니에요. 한 가지 원인으로 스모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개에다가 온갖 중금속 물질들, 혼합 물질들이 섞여서 죽음의 안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수많은 악의 요소들이 섞여서 죽음의 연결을 만들어 사람을 점점 시들어가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마치 지독하고 치명적인 미세먼지와 같은 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위험하고 더러운 죄의 수목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청량한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스모그가 가득 차 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가득 찬 세상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산소도 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신선한 하늘의 바람을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독가스에 의해서 점점 죽어가지만 영혼도 역시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과 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분명하며 확실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 죄도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상처를 우리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도 그 흔적은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잔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말끔히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는 죄의 잔상이 아직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육신으로 느낄 때는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잔상은 시시때때로 죄의 자극이나 작은 실수에도 다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해. 그러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죄의 기운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셨는가?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인가? 하는 두려움과 그 슬픔에 잠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주의 은혜 없이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31편의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소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단락도 역시 여호와여를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곧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아,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과 승천과 의의가 있구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죄에서 악에서 사망의 구덩이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에게 향해야 된다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짓신이나 권력자 혹은 사이비 이단을 향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팔부정을 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 앞에서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첫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그들의 신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렇게 끔찍한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를 괴롭히는 그의 고통과 근심은 무엇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죄책과 근심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악행입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다윗도 평생 그것을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얼마나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며칠 몇 날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은 평생 그 죄책을 잊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그 죄책이 생각이 났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통은 말 그대로 궁지에 처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입지가 좁아진 상황,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 고통이 바로 다윗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마치 돌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초조해지고 모든 상황이 매우 우리에게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근심으로 변하는데 이 근심은 무엇이냐? 고난이 오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는데 화가 나고 슬퍼지고 나중에는 막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빨리 이걸 잘 해결해서 내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가정을 잘 평화롭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문제는 단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대를 증오하고 분개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설상가상이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한탄이 섞이면 뭐 같습니까? 서리가 내렸는데 그 서리 내린 길에 눈이 덮여서 끔찍한 상황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윗이 여기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심은 다윗의 눈을, 다윗의 영혼을, 다윗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다. 근심이 짙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삶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분노와 분개 그리고 비통함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쳐 하면서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역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와 비통함은 거기서 그냥 멈췄다면 방법이 없어요. 압살롬을 원망하고 나쁜 놈, 너 같은 놈 인간이냐 이러면서 거기서 멈췄다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넘어서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분노와 분개와 비통함은 더욱더 다윗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몸부림쳤습니다. 다윗의 분통함은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분통함과 원통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책하고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분통 여기고 얼마나 내가 두려운 일을 행했는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버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영혼의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근심은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분개 혹은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절통함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을 보라는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이러한 근심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원망하고 환경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자책하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내가 죄 가운데 빠진 것을 분하게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은 이길 능력과 지혜를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으로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지만 실은 다윗 자신의 눈이 흐려지고 원기를 잃어버리고 창자가 움츠러들 정도로 자신을 쳐서 회개하며 얼마나 자신을 쳐서 회개했으면은 그 회개하면서 이 다윗이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회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는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통회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데 회개 기도로 인해서 다윗의 몸과 영혼과 눈이 다 쇠해졌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했으면 마를 정도로 다윗이 쇠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행한 잘못도 하나님에게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에게 그냥 대충 회개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한 죄를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가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과 통회로 회개를 해야 된다. 다윗의 회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회개를 시편 51편 17절에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했고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한마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 한마디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 단 한마디의 고백으로 혹시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마치 아침이 있을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두려움, 깊은 근심과 후회와 자책으로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하는 회개는 깊은 평안과 높은 위로와 넓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 회개는 깊을수록 더 처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산같이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고 얕은 회개는 사막 위에 내린 잠깐의 시원함을 주지만 깊고 고통스러운 회개는 광야의 바위에서 샘솟아 오르는 그치지 않은 기쁨과 희열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러한 깊고 높은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어도 소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마를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처절하게 통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의 전선에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뼈아프고 괴롭고 슬프게 후회할 줄은 다윗 자신도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평생 이 죄로 말미암아 고초의 날들,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는가.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화려한 잠깐의 쾌락보다 더 깊고 검은 참회와 자책의 밤들을 다윗은 수없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후회와 탄식의 밤, 참회 밤을 더 수없이 보냈다 그 말입니다. 죄라는 놈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게 삶을 뒤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대적에게서 욕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31편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모든 나의 대적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반역자들 무리죠. 압살롬을 비롯한 그 반역자들의 동료들. 반역자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냐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도망가네.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대한 원수들의 욕이었습니다. 여기서 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욕에는 어느 나라든지 성적인 비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데 특히 성적인 범죄를 일컫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한 욕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성적인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음,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 반역자들이 뒤에서 그렇게 욕하고 있다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성적 간음을 원수들이 비웃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원수들이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들도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누굴까요? 이웃은 친한 사람들을 말하죠. 다윗의 가장 친한 모사인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음을 사무엘하 11장 3절, 23장 34절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정욕의 눈이 멀어서 그의 가장 친한 카운셀러인 아이도벨의 손녀딸을 범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측근의 손녀딸을 범했어요. 그것도 이미 남편이 버젓이 있는 여인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손녀딸 바세바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안 되는 줄 알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압살롬의 반역을 도왔어요. 원한이 된 것이죠. 아이도벨은 다윗의 절친이었지만 다윗의 악행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절친이며 모사인 아이도벨의 반역은 다윗을 얼마나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저 착한 사람, 나의 모사이고 카운슬러인 저 사람이 나를 반역하고 끔찍한 죄를 짓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치욕이었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왕의 후손인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쳐다만 봐도 나를 불쌍하게 여기나 나를 안 됐다고 생각하나 하면서 기분 나빠 생각합니다. 또 누가 한마디라도 하면은 나보고 벌받는다고 그렇게 쏘곤대나 또 가까운 친구가 섭섭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저것도 나를 배신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평범한 소리를 했는데 내 죄책 때문에 상대방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오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범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지른 후 처절하게 회개를 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영혼으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언젠가 두려운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다윗도 역시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근신했는데 그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 염려가 바로 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가 다 끝날 것이라고 여겼을 때 급속히 압살롬의 배신이 온 것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의 잊어버린 바 됨, 다윗의 잊어버린 바 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시편 3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처지가 사망한 자와 같이 취급되며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두려움과 공포를 결코 숨기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죠.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잊어버린 바 됨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자같이 잊혀지는 것, 여호와 앞에서 깨진 그릇처럼 되어버리게 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고 괴로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가요?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입니까? 친구에게 따돌림 받는 것인가요? 현재 행복을 빼앗기는 것인가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자신의 업적이 무너진 탑처럼 되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 있어요. 지금의 행복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또 직장이나 사업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쌓아놓았던 이런 일들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물론 두렵고 공포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에게 잊혀진 자가 되거나 죽은 자처럼 없는 자처럼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초가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결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부르짖으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몸이 아파서 그런가요? 그 찢어지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는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걱정한 그 걱정, 다윗이 두려워하는 그 근심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잠시 성부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막 부르짖은 거예요. 절대로 저는 하나님과 결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잊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잠시 결별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결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잠시 결별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절대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이 시련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혹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생활이 원상복귀 되어지고 원수들이 와서 내 앞에서 사죄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기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은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어떤 원수도, 어떤 욕도, 어떤 배신도, 어떤 조롱과 저주도 여호와와의 결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절대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어떤 분은 예수 잘 믿다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자기가 잘 극복했어요. 극복하고 이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안 믿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느냐. 나 이제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만일 다윗과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된다면 어떤 모욕도 저주도 원수의 모함과 죄의 형벌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과의 강력한 연합으로 영성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삶의 공포와 두려움도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 삶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고통과 죄책과 형벌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호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탄식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